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잉크피 라디오 씨입니다. 오늘은 예고를 했던 대로 조니 챕터 4를 보고 왔습니다. 제 리뷰를 기다리신 분 있을까요? 일라인 여러분, 오늘 제 목소리가 신이 난 게 느껴지시나요? 와우, 영화가 정말 정말 재밌었습니다. 일단 리뷰에 앞서서 두 가지 정도 제가 미리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굉장히 제가 아는 척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아는 척을 많이 할 것이니까 그것을 감안하고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감독의 의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저의 개인적인 감상평들을 모아서 리뷰를 할 것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만 리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고의 스포일러가 있으니까 이것은 영화를 꼭 보고 리뷰를 들어보시라 이런 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얘기를 듣고 가셔도 영화가 굉장히 재밌을 것이라고 보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 리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닉 챕터 4. 조닉 감독님은 채드 스타 헬스키입니다. 미국 감독님이시죠. 이 감독님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조닉 4만 일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배경이 영화의 배경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낸 것입니다. 물론 아무나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자, 얘기를 해드릴게요. 공통점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이 처음에 나오거든요. 영화의 첫 번째가 일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베를린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오사카, 독일 베를린, 프랑스 파리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뭐가 떠오르시나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 한 개만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본 오사카 배경으로 중국의 견자단 배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베를린에서 러시아 패밀리가 나오게 되죠. 자, 일본, 독일, 프랑스,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생각나시는 게 있을까요? 그래도 모르시겠다고요? 하나만 더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조닉2에서 이탈리아가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닉4에서 계속 패밀리 가문이 계속 나오죠. 패밀리 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으시죠? 갓파더, 이탈리아 패밀리가 생각나죠. 그러면 이제 공통점이 떠오르시나요? 일본, 독일,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탈리아. 전범 국가들이죠. 전쟁을 일으킨 국가들입니다. 프랑스는 프랑스 나폴레옹이 전쟁을 일으켰었죠. 그리고 일본, 이탈리아, 독일은 러시아까지, 그리고 중국까지 하면 1, 2차 세계대전에 전쟁을 일으킨 국가들입니다. 전범 국가들이 배경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배경이 나오는데 1시간 분량이 거의 일본 배경으로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같으면 외색이 짙다, 외색이 강하다 하면서 이것은 영화가 반려가 됐을 겁니다. 보류를 시켰겠죠. 아니면 잘려나갔거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본 편에서 너무 예전에 2022년에 나왔던 브래드 피트의 블랙 트레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본 편에서 그 1시간 분량의 외색이 굉장히 짙었습니다. 그 전국시대 가문들의 문장이 영화상에 나오고 되고요. 그리고 그 일본 편에서 실제로 그 일본에 있는 오사카를 배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칸센도 나오고요. 그림들도 일본 그림들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보기에는 저는 좀 그랬습니다. 미장센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일본 편에서 배우가 사나다 히로유키 배우가 나오는데 굉장히 유명하죠. 제가 금방 말해드린 블랙트레인에서도 이 배우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배우를 음양사라는 일본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었는데요. 2002년작이죠, 요거는. 그래서 굉장히
얼굴이 예, 알고 있는 익숙한 그런 배우였습니다. 다음에 음양사 얘기도 예, 해드릴게요. 이 한 시간에 예, 한 시간 정도의 일본 편이 지나면 베를린으로 예, 이동을 하게 됩니다. 존윅이 예, 베를린으로 배경이 나오는데 나이트클럽이 실제로 있는 나이트클럽이에요. 거기서 예, 나오게 되죠, 배경이. 근데 이제 힌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배경으로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예, 독일의 롬멜 장군을 예, 떠올렸습니다. 롬멜 장군 예, 아시나요? 예, 1, 2차 세계대전에 예, 독일의 명장이죠. 예, 명장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아무튼 독일 장군이었습니다. 육군의 원수였습니다. 원수. 원수가 예, 군대 계급에서 최고봉입니다. 예, 오성 장군이죠. 이 원자가 예, 으뜸 원을 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위치에 있는 그런 장군이란 뜻인데요. 총사령관이라는 예, 뜻이죠. 삼국지에서 사마, 예, 사마가 예, 사마의 사마가 예, 총사령관이라는 뜻이었고요. 우리나라에 도원수, 예, 조선시대 때 도원수라는 예, 직책이 있었죠.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에 권율 장군이 도원수였습니다. 물론 이거는 예, 그냥 제 생각이니까요. 예, 그런 예, 롬멜 장군이 떠올랐다. 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리로 예, 넘어가게 되는데 와 제가 본 시리즈 얘기를 하면서 파리 야경이 너무 예쁘다. 파리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예, 근데 여기서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예, 개선문, 프랑스 성당, 에펠탑, 베르사유 궁전 와, 파리 야경까지 정말 장난이 아니게 루브르 박물관 예, 장난이 아니게 프랑스를 거의 다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야경부터 예, 해가 뜰 때까지 예, 보여줍니다. 마지막 그 파리 부분에서 존윅을 예, 세 부분으로 나눴을 때 일본 베를린 파리인데 파리가 거의 많은 시간을 차지를 하면서 1시간 반 정도를 예, 파리 여행을 한다고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와 파리가 정말 다 볼 수 있는 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배경 설명은 이렇게 예, 해드렸고요. 그리고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일단 전체적으로 예, 게임이 예, 생각이 났습니다. 그 드래곤볼 만화를 보시면 이 손오공이 레드 리본건을 처치를 하기 위해서 탑을 예, 올라가면서 싸우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올라가면서 이제 탑에서 예, 그 나오는 예, 무사들을 없애는 그런 건데 이 존윅을 보면서 예, 드래곤볼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편에서 예, 쌍절곤 씬이 있습니다. 쌍절곤 하면 예, 대표적으로 이소룡이 떠오르죠. 예, 이소룡 쌍절곤 씬 그 생각이 났었고요. 그 다음에 예, 중간에 보면 제가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 예, 느끼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위에서 예, 부감 화면이죠. 위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거의 느낌이 예, 원테이크로 예, 가는 그런 느낌인데 위에서 촬영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총을 쏘면서 계단을 올라가는 예, 그런 장면인데 아까 말한 탑을 올라가는 그런 느낌 거기서 예, 총싸움이 예, 생각이 났었죠. FPS라고 1인칭 슈팅 게임이 예, 생각이 났습니다. 존윅이 막 모두 다 물리치면서 올라가죠. 배틀그라운드가 예, 생각이 났는데 존윅이 예, 내 편이었습니다. 다른 편이면 이제 큰일 났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장면에서 위에서 나오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이 영화에서 촬영이 잘 됐다, 너무 멋있었다. 특히 그 화염 방사기 장면이 있거든요. 그 씬은 너무나 정말 훌륭하다. 이 영화에서 건질 거라고는 다른 훌륭한 것들이 많지만 그 장면을 베스트로 저는 꼽고 싶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존윅이 총을 쏘면서 화염 방사기도 쏘고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장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프랑스의 후작이 악역을 맡았습니다. 프랑스 하면 나폴레옹이 떠오르죠. 그 후작이 마치 나폴레옹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별거 아닌데도 예, 다 쳐들어가서 막 없애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 프랑스가 악역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모든 것을 예, 보여줍니다. 펜싱이 프랑스의 그 대표적인 예, 스포츠죠. 우리나라 하면 태권도 이게 떠오르듯이 프랑스는 펜싱 하면 예, 떠오르는 국가죠. 그래서 펜싱 종주국인데 역시나 예, 펜싱 장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레지스탕스, 그 지하철 장면을 보면서 레지스탕트, 그 저항했던 그런 조직, 그게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듀얼씬, 총싸움씬에서 둘이서 하는 그 장면에서 뭐그 황해 무법자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삼총사가 떠올랐습니다. 삼총사에서 결투씬이 있죠. 듀얼 그거를 하는 씬이 있죠. 그래서 삼총사가 또 프랑스의 또 영화가 되죠. 그래서 프랑스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중간에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서 그 후작이 앉아가지고 그림을 보는 장면이 있는데, 두 개가 눈에 띄었습니다. 나머지는 잘 모르고요. 큰 화면에 여자가 그 깃발을 들고 있는, 그게 외젠 들르쿠라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그림입니다. 요게 외젠 들르쿠라가 프랑스 화가죠.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낭만주의 사조, 미술 사조에서 낭만주의 사조의 대표적인 화가인데, 이게 프랑스의 7월 혁명을 배경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 옆에 굉장히 또큰 그림으로 메두사의 뗏목이라는, 제리코의 메두사의 뗏목이 그려져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 메두사의 뗏목을 보고 들르쿠라가 나도 이런 그림을 그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하죠. 아무튼 이 7월 혁명을 배경으로 한 그림, 그 그림을 루브르 박물관을 나오면서 나오게 됩니다. 와, 그러면서 이제 많은 걸, 프랑스의 많은 걸 보여주죠. 저는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약간 씁쓸했던 게, 우리나라에 보물들이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그 영화 장면을 보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베르사유의 궁전을 배경으로 견자단의 딸이 바이올린을 키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클래식 음악이 나오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쇼팽의 에뛰드의 이별이라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쇼팽의 그 이별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니 내서는 굉장히 클래식 음악을 잘 썼어요. 조니 2에서 비발디의 여름 사막장을 썼었죠. 그리고 조니 3에서도 비발디의 겨울 1악장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니 4에서도 확실하진 않지만, 쇼팽의 이별 클래식 곡을, 연습곡, 에뛰드 곡을 썼던 거죠. 그러면서 이 비발디는 이탈리아 사람이죠. 또 이탈리아가 나오죠. 그리고 이 쇼팽 하면 폴란드 사람입니다. 폴란드의 바르샤바 수도. 이게 2차 세계대전과 굉장히 관련이 깊죠. 폴란드가 2차 세계대전에 굉장한 피해자입니다. 독일이 2차 세계대전,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의 피해자였습니다. 그 전쟁의 피해자의 출신인 쇼팽, 폴란드의 쇼팽의 음악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장면에서 듀얼 대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듀얼 대결 이후에 성당 계단에 앉아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 새벽이 밝아오는 그 햇빛이 떠오르는 거를 일출을 배경으로 빛을 받으면서 조닉이 죽는데, 굉장히 슬펐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파트라주를 생각이 났거든요. 파트라주 죽을 때, 파트라주 애니메이션에서 죽을 때 네로가 성당에서 죽거든요. 기억하시는 분은 있겠죠? 성당에서 파트라슈를, 개를 끌어안고 루벤스의 그림을 보면서 아침에 빛을 받으면서 사망하는 그런 마지막 장면이 있는데요. 그게 저는 조니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파트라슈를 떠올렸습니다. 그 개와 함께 네로가 죽었죠. 사실 조니 또 1편이 개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모든 것이 개와 함께 시작된 일인데, 저는 이 감독이 의도했든 안 했든 옆에 개가 있었으면 더그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닉이 듀얼에서 이겨서 최고회의 하이테이블에게 자유를 인정을 받으면서 결국엔 자유를 쟁취하고 사망을 합니다.
프리먼으로 죽게 되죠. 프리맨, 자유인으로 죽게 되는데, 아까 말한 민중을 이끄는 자유 여신, 그리고 프랑스 혁명하면 자유가 떠오르죠. 그리고 프리맨 하면 프리덤이 떠오르잖아요. 프리덤이 자유니까. 프리덤 하면 떠오르는 영화 생각나시나요? 브레이브 하트입니다. 브레이브 하트가 스코틀랜드 영화를 내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죠. 그때 그 브레이브 하트가 생각이 나면서 자유롭게 죽는다는 것의 의미를 마지막 장면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여명을 배경으로 이렇게 이 장면을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싸우다가 마지막에 죽게 되는데 이 존윅3가 파라벨룸입니다. 파라벨룸. 파라벨룸 뜻이 평화를 위해서라면 전쟁을 준비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존윅3에서 전쟁을 정말 준비를 했죠. 그리고 존윅4에서 자유를 인정을 받고 자유인으로 프리맨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빛이 비춰지죠. 미장센이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존윅4는 정말 액션 영화가 아닙니다. 미장센 예술영화입니다. 예술영화 명암을 빛의 그 명암을 굉장히 잘 썼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명대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아마 이 영화를 보시면 몇 개의 명대사가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시라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죠.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순신 장군님의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이순신 장군의 대사가 나옵니다. 감독이 의도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무튼 여기서도 임진왜란이 떠오르죠. 전쟁, 이순신 장군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OST를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중간에 그 마사 리브스 반델라스의 Nowhere to Run 이라는 곡이 나옵니다. 존윅 OST, 존윅4 OST에서는 리메이크로 다른 가수가 부른 게 나오는데 사실 원곡은 마사 리브스 반델라스의 Nowhere to Run 이라는 유명한 곡이죠. 이 곡이 굿모닝 베트남의 OST로 사용했습니다. 굿모닝 베트남은 베리 레빈슨 감독의 1987년도에 베트남 영화죠. 굿모닝 베트남 OST로 쓰였고요. 반전 영화였습니다. 전쟁을 반대하는 그런 영화인데 그리고 두 번째로 중간에 페인티드 블랙이라는 롤링스톤즈의 1966년 곡이 또 존윅 그 개선문 거기서 싸울 때 나오죠. 이 롤링스톤즈의 페인티드 블랙도 베트남 전쟁 이것을 다룬 곡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OST에서 굿모닝 베트남 전쟁을 다룬 곡 두 개를 썼다는 것은 당연히 미국인들에게 베트남 전쟁을 떠올리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존윅이 입는 슈트가 방탄복입니다. 방탄복을 영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풀메탈 재킷이죠. 풀메탈 재킷. 1987년도에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미국의 감독이죠. 이 감독의 베트남 전쟁 영화입니다. 굉장하죠? 제가 아는 척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OST에서 굿모닝 베트남 전쟁을 다룬 반전 음악을 썼고요. 그 다음에 풀메탈 재킷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베트남 전쟁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쟁에 대해서 계속 감독이 은유적으로 이 영화 안에서 굉장히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요약을 하게 되면은 파라벨룸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면서 전쟁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은유적인 표현을 여기에 존윅4에 모든 걸 담았다는 거죠. 독일,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중국 전범 국가들을 나열을 하고 프랑스 전쟁의 나폴레옹, 프랑스 혁명, 브레이브 하트 느낌의 스코틀랜드 전쟁, 자유인을 부르짖는 그리고 베트남 전쟁, 반 베트남, 그리고 필생즉사, 임진왜란 그런 느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인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1, 2차 세계대전을 떠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죠. 그래서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전쟁이
파라벨룸 이후에 존윅 4에서는 당연히 죽는 결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퍼펙트하죠. 예, 존윅이 죽는 걸로 끝나야 확실히 이 감독의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감독의 의도였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연으로 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하게끔 하는 정말 영화입니다. 다정한 남편 러빙 존 윅으로 죽기를 원했던 존 윅, 사실 전쟁에 안 했으면 모든 그 남자들 1, 2차 세계대전 때 그 사람들은 다정한 남편으로 살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나갔기 때문에 다정한 남편으로 죽어서 묘비명에만 그렇게 쓰여진다는 거죠. 전쟁은 인간의 삶을 희생을 시키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리고 묘지 그 장면에서, 비석 장면에서 굉장히 슬펐습니다. 좋은 죽음은 좋은 인생일 때 된다는 거잖아요. 영화상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지만, 전쟁 이후에 좋은 죽음이었을까요? 그런 생각이,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전쟁 당시에 사망하셨던 분들도 많이 생각이 나고, 제가 제주 4.3 사건의 시를 썼듯이 전쟁 그리고 이념의 희생자로서 그런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았던 그런 생각들을 존 윅을 보면서 떠올렸습니다. 콘시퀀스, 결과를 받아들여라. 어쩔 수 없습니다. 선택을 했으면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전쟁은 필수 불가결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묵념을, 애도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자유인으로서 어쩌면 힘들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황이 그래도 전쟁 당시보다는 행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독의 반전, 반전에 대한 어떤 의지 이런 거를 존 윅 시리즈를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 윅 5가, 존 윅 5가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프리퀄로 나왔으면 좋겠다. 존 윅이 어떻게 킬러가 되는지 궁금한데, 아무튼 존 윅 5도 기대를 해봅니다. 어떠셨나요? 제 리뷰가 종합 선물 세트였나요? 너무 아는 척을 했죠? 감독의,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감독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저의 상상의 감상평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이 영화는 액션 영화가 아니라 예술 영화다, 인생 영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OST 마사 리브스 반델라스의 Nowhere to Run을 제가 링크로 달아놓겠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가셔서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고, 또 한 번 더, 저는 한 번 더 보고 싶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존 윅 4를 보러 가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뭐 그냥 아닌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할 수도 있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감상평이라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